이 시간에는 이번 겨울에 각지의 특파 촬영가들이 보내온 여러 경관 차례들 중에서 그 일부를 화면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겨울철 날씨의 특징에 대해서 기상 전문가의 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겨울철 날씨 특징은 이제 날씨 변화가 매우 심한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해 이제 사람들이 다 느껴서 아는 바와 같이 대부분 날들에 이제 기온이 높고 온화한 날들이 이제 많았습니다. 그런 것으로 해서 지난해 겨울은 기상 관측 이래 두 번째로 이제 기온이 높은 해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나 올해에는 이제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자주 받아서 전반적 지역에서 찬 바람이 세게 불고 기온이 영하 15도 아래로 내려가는 심한 추위가 한 6태 정도 나타났습니다. 또한 그 사이에 이제 남쪽의 덥고 습한 공기가 흘러들면서 기온이 급격히 올라가고 또 대기 중에 이제 습도가 높아지면서 이제 서해안 중부 지역 위주로 이제 전국 여러 지역에서 안개가 이제 자주 끼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백두산 지구의 니명수, 삼지연, 포태 일대, 또 미양산 일대, 항해안북도의 정방산과 장수산 일대에서 이제 소리꽃이 필 수 있는 그런 기상 조건이 이제 자주 적용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소리꽃이 필 수 있는 자연 조건과 자주 피는 지역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소리꽃이 피는 이제 지역들을 보면 대체로 높은 이제 그 산 계곡들 거기에 이제 하천이나 그다음에 이제 폭포라든지 그런 물 자원이 있어서 대기 중에 이제 습기를 충분히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지역 이런 지역이 이제 소리꽃이 피기 이제 좋은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상 조건으로 보면 며칠 동안 이제 추운 날씨가 지속돼서 이제 나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작감목이라든지 여기 이제 기온이 이제 없이 내려갔다가 그 후에 이제 덥고 습한 공기가 이제 쭉 흘러들면서 대기 중에 습도가 높아지고 또 기온이 급격히 올라갈 때 이럴 때 이제 소리꽃이 필 수 있습니다. 소리꽃은 대체로 해비침률이 적은 새벽이나 아침 시간에 볼 수 있는 것이지만 하루 종일 그리고 겨울 내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 리명수 폭포입니다. 원래 리명수라는 이름은 맑은 물에 산천호 때 흐르는 마을이라는 뜻에서부터 생겨났다고 합니다. 우리 리명수 폭포는 다른 폭포들과 달리 백두산 천지에 시원을 두고 있고 땅속 깊이 흐르는 지하수로 해서 그 물량이 여름에나 겨울에나 조금도 변함이 없이 이렇게 한 모양 한 모습으로 흐르는 것이 특징적입니다. 물의 언더는 사르시입니다. 1월 2일 촬영 당시 리명수 폭포의 기온은 영하 30도씨 개선이었다고 합니다. 이렇듯 한겨울에도 얼지 않는 폭포수가 찬대기와 접하면서 뽀얀 물안개를 피어올립니다. 이 물안개가 폭포 주변의 이깔나무 숲에 아름다운 소리꽃 풍경을 펼쳐놓고 있는 것입니다. 흩어지는 물방울이 무지개 아름다워 천만 보석 호수에 가득 넘쳐나네 한겨울 울지 않고 소리꽃을 피우는 소리꽃 숲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리명수 폭포. 이것이야말로 사계절
리명수 폭포의 자연 경관 중에서도 제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명승 정방산에도 이채로운 설경이 펼쳐졌습니다. 오랜 세월 풍화작용을 받아 기묘하게 생긴 봉우리들과 해발 높이 100m 이상의 기암절벽들이 키도듬하며 솟아있는 정방산이 온통 하얀 눈으로 서복단장되어 사람들에게 우아함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기상 관측 자료에 의하면 1월 17일 17시부터 18일 12시까지 정방산에 11cm 정도의 눈이 내렸습니다. 해마다 그러하듯이 올해에도 정방산의 봉우리와 나뭇가지들마다에 서벅이 내려쌓인 흰눈은 명산의 아름다운 겨울 풍취를 한껏 돋구어 주었습니다. 우리나라 6대 명산의 하나로 이름 높은 천하절승 묘향산이 지난 2월 15일 많은 눈이 내려 은백색의 설경이 펼쳐졌습니다. 하얀 눈이 서벅이 내려앉아 웅장하면서도 기묘한 산봉우리들과 높은 벼랑들, 바위들, 폭포들과 계곡들마다의 흰눈 세계를 펼쳐보인 묘향산은 특유한 정서를 자아냈습니다. 황홀한 눈설경이 펼쳐진 여기가 상운동입니다. 2월 15일 이렇게 많은 눈이 내려서 포방봉과 어선봉, 잠두봉을 비롯한 높고 낮은 산발들이 온빛 세계를 펼쳐놓았는데 눈 온 뒤 우리 묘향산은 그 웅장함과 아름다움이 있어서 사계절의 웃돔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겨울에도 푸름을 자랑하는 소나무들과 또 소리껏 곱게 피어난 향암천, 이렇게 창쾌한 폭포들이 만들어낸 천태만상의 오름기둥들은 우리 묘향산의 겨울 경관을 더 기체롭게 단장시켜주고 있습니다. 수정같이 맑은 물과 눈속인 물이 고를 따라 흘러내리는 모습은 따뜻한 봄을 마중해가는 때에 펼쳐진 묘향산의 설경인 것으로 해서 류다른 정서와 풍취를 느끼게 합니다. 노래에도 있듯이 평양의 사계절은 언제나 좋지만 하얀 눈 속에 묻힌 겨울 풍경은 참으로 이채로운 정서를 안겨줍니다. 기상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평양에서 첫눈이 내리는 시기는 대체로 11월 중순이라고 하는데 이번 겨울에는 지난해 12월 13일에야 첫눈이 내렸습니다. 어른 아이 모두가 몹시 기다려온 첫눈이지만 눈 내린 양이 적고 기온은 비교적 높아서 사각사각 밟아볼 새 없이 인차 녹아내렸습니다. 이렇게 해가 저문 저녁녘에는 거리에 눈 온 자리가 얼마 남지 않아 사람들은 참 아쉬워했습니다. 하지만 첫눈이 비교적 적게 내린 데 비해서 지난 1월 수도에 자주 눈이 내렸고 눈 내린 양도 비교적 많아서 그 아쉬움은 인차 사라졌습니다. 이번 겨울에 평양에서 눈이 제일 많이 내린 날은 1월 12일로서 눈 내린 양은 7.2cm 정도 됐습니다. 눈이 많이 오면 그 해에 풍년이 든다고 누구보다 좋아한 것은 농장벌의 신령꾼들입니다. 이것은 많은 눈이 녹으면 비가 적게 내리는 봄철에도 토양 물기가 충분히 보장되며 씨부침이 잘 된다고 해서 옛적부터 해온 말이라고 합니다.
날아갈 듯한 합격지붕 마당에 흰눈을 또 익어 서 있는 료사 유족들과 은빛색에 펼쳐진 바위와 걸스를 따라 흘러내리는 여울 물소리가 한데 어울려 이채로운 정서를 불러주는 모란봉의 설경입니다. 해마다 연연히 펼쳐지는 겨울철 경관이지만 그곳은 내 나라 자연의 아름다움과 더불어 사람들 가슴마다에 생활의 따스함과 희망찬 내일을 그려보게 해줍니다. 지금까지 이번 겨울 자연경관들 중에서 그 일부를 보여드렸습니다.